오늘은 김세현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를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참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기보다는 많이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증시 역시 그 좀 관망세를 보였는데 현재로서 국내 증시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런 재료들이 어떤 게 있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돼서 섹터의 전망, 그리고 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흐름, 그리고 또 달러원의 환율 동향, 그리고 기업 실적이 있겠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 주말 뉴스를 기다리고 네, 있죠. 그러니까 네. 관망세를 네. 보이고 있고 반도체 섹터 전망은 내일 발표되는 마이크론 그 실적을 기다리면서 관망세.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인데 중국은 지난달에 발표되었었던 경기 실물 경제 지표는 부진했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미국이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PMI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달러원 환율이 있는데 그 달러 약세가 금요일날 또 두드러졌습니다. 달러 지수가 0.4%나 하락했었고 이 때문에 오늘 달러 원 환율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압력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이 있는데 이거는 7월 중순부터 이렇게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또 관망. 또 관망과 하락 압력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에 대한 그 대화 기조로 이렇게 갈 거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압력을 이렇게 상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관망세죠. 네.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있고 근데 그 사이에 관망이 좀 많네요. 말씀하신 예. 걸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혹시 상당히 좀 얘기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유가 말입니다. 유가. 네. 그러니까 이란과의 갈등 이거 괜찮을까요? 어떻게 좀 얘기가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시장이 그 크게 반응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한 5%에서 10% 정도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하지만 이렇게 제한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대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이란도. 보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그 의견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공격을 받았지만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무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 이 대신해서 사이버 공격과 그리고 경제 제재를 선택했다는 점, 이게 유가를 전망하는 분들에게 조금 나중에는 그 이슈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뷰를 조금 서포트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시장은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도 보면은 관련 종목을 일단 유가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관련주들이 거의 뭐 시장에서 뭐 얘기가 없어요. 이럴 때는 특징주로 막 올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게 없다는 점도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뭔가 싸움을 무력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현재로서는. 네. 예. 그 어제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네. 어제 나온 게 그 MBC라는 통신 업체에서 NBC요? 그 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35분간 인터뷰를 네네. 했습니다. 그분 한 번 나오면 굉장히 길게. 예, 예. 요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이번에서는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슈들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그 주제가 이란에 관련된 주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공격을 명령했지만 나중에 취소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란과 협상 의지를 표명했고 그리고 협상하기 전까지는 경제 제재를 이렇게 압력을 가하겠다. 왜냐면 이렇게 무력 도발 이렇게 드론을 격추하는 등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이 이란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란은 핵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이거는 확실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그리고 핵무기는
소지하면 안 된다. 이거 두 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식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네. 아, 북한과 관련해서 얘기를 어떻게 할지도 궁금한데요. 그렇게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30일 날 만나서, 그러니까 30일 날 만난다는 것보다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떤 언급들을 하는지 이것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G20 정상회담 네.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소식들은 좀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보셨나요? 예. 이번 주 아무래도 그 상승 압력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게 이번 주말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 조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한 기대감 유입인데 이 기대감 유입이 그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유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보다는 대화 기조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점. 왜냐면 이제 주말에 아마 주말 아니면 이번 주 초에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논의될 것인지 아젠다 정도는 이렇게 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대화가 다시 됐다는 점. 이게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호재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5월 10일 정도였죠. 그때 그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어느 지도자든 자기네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지난번에 5월 달에 그 쇼크를 받으면서 두 국가 모두 피해를 봤습니다. 이거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두 국가의 지도자는 이런 금융시장의 충격은 피하고 싶을 거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대화나 그런 협상에 대한 일정을 조금 꾸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좀 낙관 때문에 네. 이번 정상회담은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잖아요.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이제 과연 그대로 갈지. 아무튼 양쪽에 모두 다 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 하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지만 예전만큼 아예 그냥 팽팽 돌아서서 가지는 않겠지. 어느 정도는 일정 조율 정도는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 주신 거네요. 딱 그 정도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그죠? 네. 왜냐면 네. 단기에 그런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아직 이르다라는 게 이미 시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대화 안 할 거야 라고 해도 지난번보다는 충격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관세를 더 매긴다라고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마 요런 얘기들은 11월까지는 적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외 쪽에서 외신 쪽에서 그렇게 또 우리는 뭐 6월 뭐 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아마 올해는 넘기지 않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당장은 아니고 11월, 12월 그때까지 얘기를 했던 그런 시각들이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쪽은 시간이 걸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의 생각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